행동하는 신앙인. 자, 이쪽은 네. 화장실. 행동하는 국민이 나라를 바꿉니다. 화장실 입구 쪽에 있습니다. 화장실 입구 쪽인데 여기까지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산에서 마을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네, 계단까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. 지금. 10월 3일 대회에 제가 인수한 차량이 60대 기타 교회와 단체들을 해서 100대 가까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부산에서 많은 분이 올라오는데 화장실 입구인데요, 여기가. 화장실 입구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, 여기가.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여기가 바로 입구인데, 그 여기까지 이렇게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이 암묵성 마치겠다고 오늘 차를 타고 오신 한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가 화장실 입구에 있습니다. 자, 잠깐만 나갈게요. 네. 잠깐만 나갈게요. 화장실 입구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입구, 네. 입구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계단 입구에 와 있습니다.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짰습니다. 네. 여기가 입구인데 이렇게 차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? 안양이요? 네. 일찍 오셨나요? 이렇게 행동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. 오늘